만난 줄은 근데 엄마가 2주 뒤에 그집 애들 만나고 만났나 보다. 만났다고? 엄마가? 누가? 의사를 2주 뒤에 만나고 엄마가 만나라 결혼해라 이렇게 붙여서 한 거지. 아, 그 은순이 아줌마 강요로 해서 이게 결혼했구나. 원치 않는 안혜옥 선생이나 그 몇몇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네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안혜옥 선생님 또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 거기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큰 새로운 증거를 또 재판에 사용되지 않을까. 지금 녹취가 한 달도 안 되고 나오더라고요. 증사도 나왔다고. 나왔죠. 녹취록이 나오는 대로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진 거면.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따로 있다던가 뭐 실수를 누군가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제 1회 결혼식하고 난 뭐 부인이 됐잖아요. 의사하고 결혼을 예. 대구 얼마 있어 바로 또 간통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나 꼭 만나고 가시죠. 근데 그거를 그 집을 여기라고 얘기를 해주면 연도까지 내가 딴 데 찍어주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월세를 했겠지 전세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 건물주를 만나면 거기 소유주가 있을 거예요. 소유주를 타고 타고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렇죠. 하긴 뭐 병원 이름? 이름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모르는데 그냥 비만 클리닉 비만과 비만 클리닉 진짜 여기에 무슨 유전자가 있어라고 할 때에다가 자고 왔다. 에? 명순이가 군대죠. 아. 이혼했는데. 이혼했는데도. 후보가 있는 애야. 아, 그럼 지금도 만날 수 있다는 지금은 아니고. 아니겠지. 건희 누나 그 의사를 어떻게 만났다 했지? 자기 병원 가. 병원 가. 아사 병원 가지고. 만난 줄은. 근데 엄마가 2주 뒤에 애들 만나고 만났나 보다. 만났다고? 엄마가? 은순이가? 의사를 만나게 하, 의사를 2주 뒤에 만나고 만나라 결혼해라 이렇게 붙여서 한 거지. 아, 그 은순이 아줌마 이게 막 이게 강요로 해서 이게 결혼했구나. 원치 않는 하와이 신혼여행 갔어. 하와이로? 하와이로? 며칠도 한 달도 안 들고 나오더라. 진짜. 증사도 나왔다고. 나왔다고.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김건희 첫 번째 결혼 상대자가 네. 산부인과 의사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첫 번째 결혼 상대자 아닙니까? 아니죠.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우리 안혜옥 선생님이 맨날 제 1회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제 2회 결혼식도 참석했었고 안효 선생이 예,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산부인과 의사와의 결혼식이다? 네 맞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99년 3월 3월경입니다. 그러면 혼인 신고는 안 한 거네요? 형부 아껴지는 분이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결혼식 이루고 나가지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친척인데 그 거짓말 시키겠어요? 이분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이 맞죠. 이분 결혼식도 그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분도 결혼식장 추후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분이 결혼식장에서 큰 역할 또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또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결혼 그날 이제 산부인과 의사하고 결혼했을 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 이제 추후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기자님이 어쨌든 이혼한 분이고 지금은 자연인일 네. 텐데 그때도 자연인이었지만 이분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보면 안혜옥 선생이나 몇몇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네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안혜옥 선생님 또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 거기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큰 새로운 증거를 또 재판에 사용되지 않을까. 이분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재판에 지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건희, 네. 당시의 김건희 소상하게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꼭 찾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저기 혹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첫 결혼식이어가지고 하객들이 많이 온 걸로 알거든요. 그 친척 A 씨가 저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또 그 당시에 첫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하객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때 참석했던 분 있으면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노보텔. 노보텔. 네, 노보텔. 노보텔. 네. 강남의 노보텔. 네, 강남 노보텔. 역삼동에 있는 네. 강남 노보텔 예식장에서 예, 결혼식. 예, 99년도 3월입니다. 또 노출하게 보면 최은순이 네 주제 걔를 만난 건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이죠. 그런데 보통 딸 같으면 아무리 밀어붙여도 내가 싫으면 결혼 안 하죠. 그리고 그런데 결혼을 해요. 특히나 이제 김건희 씨의 그동안의 이제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주장도 강하고 약간 스케일도 알다고 이런데 그땐 또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들었나 보네요. 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엄마 말을 좀 잘 따랐던 걸로 제가 친척 A 씨하고 통화하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최은순 그 자식이 저기 남매가 사남매잖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있다고 친척 A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녹취록이 나오는 대로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진 거면.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따로 있다던가 뭐 실수를 누군가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만. 1999년 3월 28일 결혼식을 해서 그걸 정식으로 이제 제1회 결혼식하고 난 뭐 부인이 됐잖아요. 의사하고 결혼을. 예. 대고 얼마 있으면 바로 또 간통했습니다. 신혼 부부. 아, 그거는 우리 아내 기장님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날 결혼식에 가서 결혼 서약서 했잖아. 아, 이 남자만 사랑하겠냐. 예.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간통했다. 이거 정말 다른 남자 인간도 아니야. 신방에 흘린 땀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네요. 예. 결혼식 며칠 뒤에 결혼한 당사자 산부인과 의사분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뭐 산부인과 의사가 나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주변 분들이 제보를 주면 당시 어떤 일로 둘 사이가 틀어졌고 파탄이 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뭐 병원 개업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녹취록에 쭉 나온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남성분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별로 탈이 없었던 거는 이렇게 경제적 도움을 이렇게 줬기 때문인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대필편에 나온 홍석화 씨. 네. 그분은 좀 달라요. 그죠? 김건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 키다리 아저씨였어. 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어. 다 퍼졌어요. 네. 그런데 다른 남자들, 녹취록에 나온 남자들을 보면 김건희가 다 퍼졌어. 그건 좀 이상하죠. 아니, 저는 네. 홍석화 씨, 그 회사 H컬처 테크놀로지 그 회사 네.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대외 활동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이 넓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거리들. 코바나 콘텐츠 진흥원에서 네.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따내고 그래서 서로 윙하고 김건희 씨는 학력 그 사람의 학력 뭐 특허 그런 거나 이제 도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서로 이제 공존하는 관계이지 않았을까. 윤석열을 또 돌아보면 네. 윤석열은 홍석화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과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까요 아니면은 김건희가 퍼주는 그런 상대일까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네. 윤석열이 김건희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굉장히 의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김건희 씨도 어떻게 보면 단 든든한 뒷배로 지금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네. 실제로 지금 뭐 양평 공흥지구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에 나온 것도 의하면 윤석열 그 당시에 여주 지청장인 시절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여주 시장인 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의원님 지금 잘 생각나는데 그분이랑 엄청 절친한 양평 관계 군수였어요. 네, 김성교. 네. 양평 군수. 김성교. 네, 그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양평 공흥지구가 이상하게 농지를 용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매우 드문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불법인 정황이 여러 가지 보도에 하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지나갔던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 검사라는 그 어떤 막대한 특히나 여주 지청장은 그 동네에서는 뭐 고을의 왕이래요. 그런 지위를 적절하게 가족들이 잘 이용한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기 그 소장님 얘기 덧붙이자면 양평 공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회사 그 엄마 회사잖아요. 네. 가족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척 A 씨 얘기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수익이 나와주고 자식들이 이제 집은 받겠죠. 어, 뭐 다달이 받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떵떵하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잘 살았다. 남매들이 네네. 지금 예, 다 거기에 뭐 이사로 등재돼 있고 막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물론 올라가 있으니까. 네. 예. 하여튼 양평 공공지구가 정말로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이 뒷배를 서줘서 그때 뭐 불법 탈법 의혹들 다 무너졌다라 묻어졌다라면 네. 그것 또한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 검찰이 또 사건은 무마시키고 있죠. 네, 뭉개고 있죠. 또, 예. 최은수는 무혐의 처리하고 네. 그냥 뭐 문서 위조로 그냥 네. 오빠만 지금 뭐 송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이, 가족 법인인데 이 건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사례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문서 위조의 이런 정황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건이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이른바 약 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부담금을 내라 하는데 그 부담금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들이 매우 의심스럽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건설을 이제 시행을 자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의구심을 표해요. 근데 아무런 뭐 불기소 처리되고 혐의 없음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그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의원 김성규 의원 양평 분수였죠. 이 두 분이 어떠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지? 여기 농지 갖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났잖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윤석열 뒷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제 그 남매들은